야, 너 아무거나 먹지 마. 먹고 있어? 쑥이라고 이게? 응. 쑥 아니야. 갑자기 왜 그래? 쑥 아니야. 근데 지금 쑥으로 그걸 맞거든? 인터넷 서핑 다 해놓고 지금. 맞아. 아, 왜냐면 나도 쑥 많이 팼거든. 그, 아니 쑥이 어떻게 생겼지 이제야? 낮아 되게. 아이 뭐 아파트 뒤쪽에 많은 거.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. 이게 쑥이 아닌가? 김쑥. 아니야. 전원이다, 전원이. 그냥 사먹을까? 통계. 아니, 가져가봐. 엄마 좋아하실 수도 있어. 아니야. 갖다 버려, 이럴 수도 있어. 옛날에. 소라같이 생긴 거야, 소라같이. 아, 어깨 꽤 크네. 어, 근데 내가 진짜 그거 들고 낑낑대면서 아빠한테 아빠! 아빠! 이거 먹을 수 있어 하는데 버려. 어, 버려 이런 거야. 상처받았어. 그래서 내가 진짜 버렸어. 소라는 개뿔 이게 우렁인데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였어. 아, 엄마가 아빠 엄청 혼냈어.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엄마가 막 긴 양말 챙겨주고 이번에 많이 좋아하면서 양서의 나물탐구 생활. 과연 오늘 양 교수는 어떤 걸 채취할까요? 양 교수님, 오늘의 나물은 무엇인가요? 쑥입니다. 쑥. 얘 진짜 쑥이야. 쑥 맞아? 어. 봐봐, 이거 쑥 같기도 하다. 이거 만져봐. 일단 만져봐. 왜 계속 만지래? 쑥이지. 얘는 진짜 쑥이야. 모르겠네. 쑥 되게 거칠지 않아? 아니야. 어, 얘 거칠어 지금. 양 교수님, 쑥의 특징은 무엇인가요? 아, 지금 좀 많이 화나가지고요. 예, 많이 거칠어졌어요. 보통 쑥은 어떤 데 사용하나요? 예, 쑥은요. 떡. 이성진이야, 이성진. 어, 떡. 일단 쑥은. 모른다, 박사가 모른다. 교수님, 네. 논문 조작 의혹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? 아니, 지금 이제 쑥에 대해서 논문을 쓰려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. 논문 표절. 숭실대 학생회 시절 때 논문 조작을 했다는데 사실인가요? 뒤김. 이게 이제 비 이제 좀 이따 비 온다며. 양 교수의 나물탐구 생활 끝!